안녕하세요, CK입니다. 오늘은 국내 출시를 검토 중인 포드 레인저 살펴보고 레인저 랩터와 포드 F150 랩터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드 레인저의 해외 판매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200cc 5기통 사륜 모델 더블캡 호주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이트림인 XLS는 약 43,000불 정도로 하나로 약 3,400만원, 중위트림인 XLT는 53,000불, 하나로 약 4,300만원, 상위트림인 와일드트랙은 6만불 정도로 하나로 약 4,800만원 선입니다. 그리고 미국 가격을 알려드리면 가장 최상위 트림인 레리어 트림의 풀옵션 차량은 45,000불까지 하나로 약 5,000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가격보다 저렴한 모델도 있습니다. 픽업트럭의 특성상 다양한 트림과 옵션이 존재하기에 단 몇 가지의 가격으로 알려드리기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엔진은 호주 시장, 그러니까 아시아 퍼시픽 시장과 유럽용 시장에는 4기통 2.2 디젤과 5기통 3.2 디젤이 판매 중인데 올 2019년부터 2.0 싱글 터보와 2.0 바이터보 두 가지 엔진으로 다운사이징 되어 출시합니다. 미국 시장에는 2.3L 이코 부스트 가솔린 엔진만 장착됩니다. 그리고 포드 레인저 랩터 모델도 있는데 이 차량은 미국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호주 등에서 판매 중인데 가격은 호주 달러로 약 75,000불, 하나로 약 6,000만원 정도에 판매 중입니다. 이 차량은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판매 및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판매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차량이 미국에서는 신차이고 한국에서도 만약 출시가 된다면 처음 보는 신차이지만 사실 현재 포드 레인저는 2011년도에 출시된 차량입니다. 호주 포드 법인에서 개발을 하고 태국에서 생산하는 구조인데 지금까지 아시아 퍼시픽 시장에서만 판매를 하다가 유럽과 미국까지 판매 루트를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픽업 트럭의 판매 주기는 다른 상업용 차량과 같이 판매 주기가 좀 긴 편입니다. 한 10년 정도로 보는데 포드 레인저 현 모델인 T6는 앞으로 2-3년 후에 신차가 출시되는 상황에서 굳이 고성능 모델을 출시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습니다. 다른 예로 포드차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고성능 모델을 조금 늦게 판매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포커스 RS라는 고성능 해치백 모델이 있는데 이 차량을 미국 소비자들도 원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를 계속 미루다가 한참 후인 2016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동력 성능과 디젤 엔진이라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레인저 랩터는 고성능 차량임에는 분명하지만 210마력의 2.0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서 미국에서 랩터라는 이름으로 팔기에는 조금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 미국도 디젤 엔진이 점차 많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솔린 엔진의 선호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점도 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레인저 랩터 모델도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는 어떤 포드 레인저가 판매가 될까 생각해보면 국내에는 한미 FTA나 한미 자동차 수출이 불균형 등으로 인해서 미국산이 수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는 가솔린 모델만 출시되고 레인저 랩터 모델도 출시가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 포드 레인저는 미국과 태국 두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포드 레인저의 짐칸 사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짐칸 사이즈는 국가별로 다르고 그리고 숏바디, 롱바디로 나뉘고 싱글캡, 슈퍼캡, 더블캡마다 짐칸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짐칸을 보시면 맥주병을 살짝 놓을 수 있도록 컵홀더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은 이렇게 앉아서 맥주 마시는 문화가 있다고 보면 되겠고 짐칸 조명 등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포드 레인저의 적재 용량은 700kg 정도이고 3.5톤까지 견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드 레인저는 리지드 엑셀 방식의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고 F150도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이 장착됩니다. 그리고 포드 레인저 랩터는 링크식 서스펜션과 폭스, 쇼브업 쇼바와 감응식 댐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프로드를 고속으로 주행 시 차량이 탕탕 튈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한 댐퍼가 장착되었고 그로 인해 적재 용량은 일반 레인저보다 100kg 줄어든 600kg이고 견인 능력은 1톤이 줄어든 2.5톤입니다. 미국에서는 원래 레인저 픽업 트럭이 80-90년대에는 판매를 했었습니다. 80-90년대에는 30만 대 이상의 높은 판매를 보였지만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이 중형 픽업 트럭에서 F150 같은 대형 픽업 트럭으로 바뀌면서 2010년에는 포드 레인저의 판매 대수가 5만 대까지 떨어지면서 결국 단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도 80년대 90년대 초에는 포니, 엑셀, 엘란트라를 구매하다가 지금은 그랜저나 또는 수입차로 소비 패턴이 바뀐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형 픽업 트럭이 강세였던 미국 시장에서도 점차 중형 픽업 트럭의 시장 사이즈가 도요타 타코마, 쉐보레 콜로라도와 닛산 프론티어, 혼다 리지라인 등을 중심으로 점점 커지면서 포드가 다시 레인저를 미국에서 특히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판매를 재개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시장 패턴에 현대차도 2020년쯤에 중형 픽업 트럭을 출시하고 북미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경쟁차로는 도요타의 하일럭스가 있습니다. 도요타 하일럭스와 포드 레인저는 호주 시장, 아시아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픽업 트럭 판매 순위 1위, 2위를 달리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포드 레인저의 플랫폼으로 제작된 마즈다의 BT50이라는 픽업 트럭도 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픽업 트럭의 짐칸을 포함하지 않고 차량의 앞부분만 포함된 반쪽짜리 샤시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짐칸을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놔두는 차량인데 예를 들어 순정보다 훨씬 큰 플랫 데크 등이 적용 가능합니다. 이런 짐칸을 선택하는 이유는 호주나 뉴질랜드에는 픽업 트럭을 레저용보다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우리보다 높다고 합니다. 지금 건설 현장을 보시면 다양한 픽업 트럭을 보실 수 있고 이곳 현지에는 손쉽게 건축 자재나 가든, 인테리어 용품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형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건축업자나 개인 소비자들이 DIY로 건축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판이나 팔레트를 실어 나를 때 짐칸의 사이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항상 중형 사이즈 픽업 트럭은 짐칸이 좀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 특히 큰 짐칸을 사용하기도 하고 농업이나 목축업이 발달된 이곳에서 짐칸의 짐을 좀 더 수월하게 내리고 실을 수 있도록 플랫 데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의 사이즈나 짐칸 사이즈 때문에 좀 더 큰 픽업 트럭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같은 회사의 F150이 있습니다. 포드 레인저보다 훨씬 큰 짐칸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뒷유리에도 창문이 있어서 환풍에도 유리하고 특히 미국같이 개와 함께 사는 문화가 있는 미국에서는 뒷창문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목줄을 차에 단단히 묶고 개를 짐칸에 태워야 합니다. 아시아 퍼시픽 시장용 포드 레인저에는 뒷창문이 없지만 역시 미국용 포드 레인저에는 뒷창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포드 레인저의 뒷시트를 보시면 시트 바닥을 위로 올릴 수 있고 아래에 따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F150의 뒷시트도 위로 접어 올릴 수 있습니다. 포드 레인저 랩터는 랩터 전용 17인치 휠과 33인치 BF 굿리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앞쪽 쿼터 패널과 뒤쪽 쿼터 패널을 일반 레인저보다 더 넓게 제작되어 좀 더 근육질의 그런 강한 힘찬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 서스펜션을 보시면 알루미늄의 더블 위시본과 폭스 쇼버업 쇼바가 장착되어 있고 휠 아치 안쪽에는 부직포 같은 재질로 마감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오프로드를 고속으로 달릴 수 있게 세팅된 고성능 차량으로 노면에서 튈 수 있는 돌이나 장애물로부터 차량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범퍼는 스틸로 되어 있고 오프로드 진입각을 높이기 위해서 양쪽 끝을 살짝 올린 게 특징이고 범퍼 밑에는 23mm의 알루미늄 스키드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있고 견인고리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 지상고도 일반 레인저보다 50mm가 더 높은 285mm이고 전면부에는 FORD, 포드 레터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릴은 사제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제 채널에 오시면 따로 튜닝된 포드 레인저 영상을 보실 수 있고 루프탑 텐트가 장착된 포드 레인저 영상도 따로 업로드 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 시청 부탁드립니다. 포드 레인저와 포드 레인저 랩터의 실내는 거의 비슷하지만 레인저 랩터용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 고속 오프로드 주행 시 스티어링 휠에 균형이 잘 맞춰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어링 휠 정중앙에 빨간색 선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포드 레인저 랩터 전용 클러스터가 장착되어 있고 포드 레인저 랩터에는 6가지 드라이빙 모드를 지원합니다. 편안한 주행과 연비를 고려한 일반 모드, 온로드의 빠른 가속을 지원하는 스포츠 모드, 미끄럽고 불안정한 오프로드 주행 시 선택할 수 있는 잔디 자갈 스노우 모드가 있고 머드와 샌드 모드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저속의 돌 같은 지형을 넘어갈 때는 락 모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하 모드가 있는데 랩터만의 고속 오프로드 주행 시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6개의 일반 포드 레인저와 차별화된 지형 모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랩터 차량 자체의 하체 세팅은 일반 레인저와는 상당 부분 다른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차량은 2.0 디젤 엔진에 최대 출력은 210마력, 최대 토크는 51kgm로 10단 자동 변속기도 함께 장착됩니다. 현재 일반 포드 레인저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지만 올해부터 출시되는 연식 변경 모델부터 전 차량에 10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됩니다. 지금 보시는 뒷좌석은 레인저 랩터의 뒷좌석이고 일반 레인저의 뒷좌석을 보시면 두 차 모두 리클라이닝은 되지 않고 일반 레인저에는 가죽과 직물이 섞인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일반 가죽 시트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뒤 시트는 앞으로도 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중앙 콘솔에는 간단히 12V 아울렛이 장착되어 있고 앞좌석을 보시면 디자인은 사실 좀 오래돼 보입니다. 아무래도 2011년도에 출시한 차량이다 보니까 좀 노후해 보이기는 합니다. 2011년이면 그랜저 HG가 출시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람까지 인지 가능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경고, 차선 유지 경고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 천장은 직물로 구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의 앞뒤 조명 등을 보실 수 있고 앞쪽에는 선글라스 케이스도 함께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문짝을 보시면 용접 없이 하나의 판넬로 이루어진 도어를 사용하고 있고 후면부 테일램프는 벌브식이고 뒤 짐칸의 도어의 높이는 약 51cm이며 철제로 된 짐칸 스텝이 따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고 이 차량의 도강 수심은 80cm입니다. 포드 레인저 차량의 바깥 부분에 사용된 소재를 보시면 본넷을 보시면 스틸이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앞쪽 펜더도 스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셔서 문짝을 보시면 문짝도 스틸이 사용되고 있고 중간 패널도 스틸, 그리고 짐칸 패널도 스틸이 사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전시되어 있는 F150 차량에 사용된 소재를 보시면 본넷을 보시면 알루미늄이 사용됐고 앞쪽 패널도 알루미늄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문짝을 보시면 문짝도 알루미늄 소재가 사용됐고 뒤쪽 짐칸과 중간 패널에도 알루미늄 소재가 전 차량의 바깥 부분이 전부 알루미늄 소재가 사용된 차량입니다. 차량의 전체 바깥 부분이 알루미늄으로 채택되면서 전세대 F150 랩터 대비 약 230kg 가벼워졌습니다. 전세대 F150만 봐도 조금 투박한 모습인데 지금과 같은 현대적인 F150의 모습은 지난 2005년도에 공개됐던 F150 슈퍼 치프 컨셉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컨셉카의 전면부는 지금의 모습과 상당 부분 디자인이 비슷하고 후면부에는 두 줄의 라인으로 구성된 테일램프였지만 양산차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본 차량의 파워트레인은 3.5L 이코 부스트 가솔린 엔진이고 최대 출력은 450마력, 최대 토크는 70.5kgm의 10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고 레인저 랩터와 동일한 6가지 드라이빙 모드를 지원합니다. 전면부에 장착된 범퍼를 보시면 오프로드 진입각을 높이기 위해서 양쪽이 올라가는 구조이고 스틸 범퍼인데 이 범퍼는 랩터만의 아이덴티티라 볼 수 있고 아래쪽에는 알루미늄 스키드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있고 서스펜션 로어암을 보시면 정말 두껍습니다. 그리고 폭스 쇼버쇼버가 장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F150 랩터와 일반 F150의 차이점은 앞뒤 쿼터 패널을 좀 더 근육질과 같은 볼륨감을 많이 준 게 특징입니다. 앞뿐만 아니라 뒤쪽 펜더에도 볼륨감 있는 패널이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큼직하고 사이드 미러 시야를 위해 윈도우 벨트 라인을 살짝 내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뒷좌석을 보시면 레그룸도 넉넉하고 성인 셋이 앉아도 전혀 부족함 없는 시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차량의 전폭은 무려 2192mm입니다. 천장에는 파노라마 선루프도 장착되어 있고 뒷시트 중앙에는 에어컨 송풍구, 미국 라지용 컵홀더와 USB 코드 그리고 가정용 플러그 단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시면 많은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추후 개조하시는 부품이나 사제용 라이트 등을 다실 때 버튼으로 쓰라는 용도이고 그 외로 조명 등과 선루프 버튼 등도 보실 수 있습니다. 뒷 유리에도 역시나 창문이 장착되어 있고 창문 위에는 짐칸을 비춰주는 라이트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문짝을 보시면 정말 큼직하고 두껍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전석 앞쪽을 실내를 보시면 압도감 있고 미국 스타일 특유의 빅 이즈 뷰티풀의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히 여러분들과 포드 레인저, 그리고 레인저 랩터, 그리고 F150 랩터까지 세 차 아주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CK였습니다.